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금빛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교역자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생명과 평안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생명과 평안 첫 번째 말씀에 이어 증거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안개와 같아서 나를 답답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며 더 나아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분야는 두 번째, 생명과 평안이 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자신의 의입니다. 자기 의란 쉽게 말해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이지요. 신앙이 자라면서 자신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의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내 모습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행하고 있다는 의로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교만이 있으면서도 깨우치지 못하게 되지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여 상대를 힘들게 하면서도 내 악 때문에 아니라 상대가 악해서 그랬다며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요. 남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 의식도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질서상 무조건 예와 아멘을 했었는데 이제는 불순종을 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도 주관받았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신만이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비진리가 아니면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내 교만일 뿐입니다. 믿음의 3단계의 말에 들어서면 죄를 많이 버렸다고는 하지만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옳다 주장을 합니다. 바로 요나가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던 것이지요. 요나는 그들이 멸망당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기는 했습니다.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요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고 그 의가 온전히 깨어진 것은 아니었지요. 자신이 걱정했던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요나는 그것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을 위한다는 열심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자기 의 가운데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탓하며 성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깨우치면 좋을 텐데
요나는 성 도편에서 초막을 짓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룻밤 방 농구를 잘하게 하셔서 요나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먹게 하시어 방 농구를 시들게 하셨지요. 또한 해가 뜰 때에는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의 머리에 해가 내리쬐며 쉴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늘이 생겼을 때는 심히 기뻐했지만 방 넝쿨이 사라져 피할 그늘이 없어지니 하나님께 성내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셨지만 마음이 심히 상해버린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방 농쿨도 아꼈는데 이 큰 성읍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와 육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며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자기 의로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해도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지요. 이렇듯 질서상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할 수 있는 모습임을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중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기의 의 속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하고 성내면서도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설령 내가 옳고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의견이 맞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떠올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자신의 의를 깨어버림으로 참된 생명과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평안이 되지 못하는 세 번째 자기의 틀입니다. 틀이란 입력된 지식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세워놓은 가치관 또는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물은 영적으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물에 어떤 것을 넣게 되면 넣은 그대로 맛과 향이 나지요. 물에다 커피를 담으면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미숫가루를 넣으면 영양식이 됩니다. 과일에 물을 넣으면 맛있는 주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물을 넣으면 그 물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든 그 맛과 향을 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네모난 틀에 넣어 얼음으로 만들면 얼음 자체로서는 그 어떤 것도 혼합되어 맛과 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틀로 만든다면 그 어떤 상태를 포용할 수 없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마다 자기 성격, 취향, 교양 등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틀을 만들게 되죠. 자기 의와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의 속에서 자기 틀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깊은 마음에 임하는 감동은 받지 못하며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도 받을 수가 없지요. 특별히 드러나는 악의 모습은 없고 지식적으로 또 믿음으로 양떼를 가르칠 수는 있다 해도 머리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자신의 의와 틀을 발견할 수 있고 변화될 능력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영적인 기도도 하지 못하지요. 진리 안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든 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비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더 선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틀을 깨워버려야 합니다. 나만의 틀을 깨워버려야 될 분야 속에서 혹여 진리의 틀은 있지 않는지 살펴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틀에 말씀이 상대를 재는 잣대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행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만 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육적으로만 해석하여 선과 진리만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며 죄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자 저것은 노동하는 것이다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정죄했지요. 예수님을 통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신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틀이 없으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잘못된 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밭을 지나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때도 안식일을 어겼다 비난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의 표면적인 형식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 때라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며 노동이나 매매를 왜 금하셨는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성회를 갈 때는 대체로 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공항을 경유하게 되는 일도 있고 호텔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지요. 주일이라도 경비나 식비를 지불해야 하며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식사를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성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 먹는다고 해서 영적인 안식일에 벗어나 세상을 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만 이때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이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도 강조하시더니 왜 여기서는 주의를 어기게 하시는가 하지요. 자신의 틀에 맞지 않으니 주의를 어긴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피치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풀어준 것이지만 아무 때나 내 유익을 위해 진리의 기준이 없이 계명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노동하고 매매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먼저 자기 안에 죄의 욕심이 전혀 없어야 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되고 명백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곧 안식일은 영혼의 심을 위해 안식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노동이나 매매를 금하신 이유는 썩어질 이 땅의 욕심과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 그것으로 노동을 했다 하지 않으며 교회에 올 때 교통비를 지불한다고 해서 그것을 매매했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 노동하고 매매하면서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하거나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것과 진리의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고 있는지 자기 유익을 위해 행하고 있는지 기준이 되어야 하며 마음에 자기 유익이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각 교단에서도 많은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이단이라 하고 방언을 받는다고 해도 이단이라 합니다. 계시를 받는다고 이단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용으로 영광 돌린다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단의 정의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단의 정의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자기 틀로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잘못된 틀과 진리로 옳다고 하는 틀을 다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진리를 가지고 자신이 새롭게 진리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근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마음은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의 틀에 맞추어 계명을 해석합니다. 그 예로 제가 범했던 틀을 말씀드릴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행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가면서 주어지는 사명들이 많아집니다. 그중 일꾼을 정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한마디로 더 큰 일꾼으로 될 수도 있고 나의 한마디로 그 자격이 박탈되어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요. 오래전에 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근처에 어떤 분이 금요 철야 때만 되면 심하게 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던 분이라 권면을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정해야 하는데 그분의 서류가 올라온 것입니다. 각자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에 저는 그분이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 외에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존다는 이유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내 말 한마디로 일꾼 추천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 만민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도 박혀 있었기에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합당치 않다 생각을 했기에 그 의견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그때는 탈락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 후 금요일에 당회장님을 뵈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사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아냐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 또한도 제가 이분이 얼만큼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지 다른 분야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였던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주는 분이기에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분이 얼마나 당회장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는지 또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당회장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과연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가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교만인 것이지요. 물론 그분은 그 후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지만 그 뒤로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더 신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더 영적인 마음으로 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 뒤에 눈에 띄었던 말씀은 잠언 19장 12절이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노한다 할지라도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왕이 위치해서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풀이의 이슬같이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될수록 상대를 더욱 살필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해야 할 것이고 더 겸비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행하고 있다는 진리의 틀이 상대를 재는 잣대가 되어진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충성되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내 기준으로는 다 깨우치지 못하게 되지요.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깨트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크게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를 섬기는 기준도 내 틀 안에서 하기에 상대의 평안이 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상대의 유익을 위해 행하고 상대를 섬긴다 하더라도 내 틀이 있다면 온전히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상대의 식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식성을 알면서도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대접하려 한다면 아무리 사랑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평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민물고기의 단점을 말하면서 바닷고기가 맛있는 거라고 대접한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설탕을 3스푼 이상을 넣어야 커피를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다 말하며 설탕의 단점을 말하고 설탕을 넣지 않고 커피를 대접한다면 과연 대접받는 사람은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나 친구 사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은 속에서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상대가 들어와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 식사 시간에 메뉴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짜장면을 좋아한다면 아니 그 자리에서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아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아 그렇지만 다 괜찮아요 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다 배려하는 것과 같이 말은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섬김의 모습이 내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상대의 입장을 먼저 살펴야 하며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자 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꼭 있다 해도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되기까지 영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요. 온전히 이런 마음이 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상대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버리지 않고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해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라고 생각 속에서 나오는 행함을 하고 있으니 참된 섬김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깨우칠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이지요. 섬김의 틀이 있으면 자신은 좋은 의도로 행하는데도 사람들에게 답답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 하는 자신의 틀 속에서 한 가지 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진리 안에서 더 가한 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내 마음도 하나님과 화평하니 참된 생명과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해가 되는 성격의 틀도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과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바라볼 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때로는 내성적인 사람을 바라보면 또 순해 보이기도 하고 유순해 보이기도 하고 점잖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 그런 모습이 부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은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표현도 잘하고 또 저렇게 행복하게 잘 웃고 하니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들을 내 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면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하면 되지 왜 저 사람은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할까? 또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자기 의견만 늘 말하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답답하게 여기는 경우 또 서로를 더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무조건 이해해줘야 하고 그러한 모습을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더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마냥 주는 마음으로 또 주고 기다림으로 또 그냥 마냥 또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깨우쳐줘야 할 것이고 상대를 깨우쳐주면서 내 사랑 안에 또 이끌어 나와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모습, 더 변화되면 좋을 모습들을 깨우쳐준다고 한다면 그 상대는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은 하지 않고 상대만 보면서 답답해 여깁니다. 또 반대로 내 모습, 내 자신을 보면서 답답히 여기면서도 내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요소들 중에 이런 성격의 틀 또한도 내가 바꿔가야 되고 깨트려가야 될 분야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깨트려 가십니다. 강한 성격의 사람,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깨우쳐주심으로 그 영혼이 더 주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또 많은 영혼을 사랑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도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은 얼마나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가 강해, 그러니까 나하고 남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변화되어 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 안에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이 있기에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성격의 틀 또한 깨트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고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나를 깨트려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 담대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하지 못할 정도로 뭐가 필요하고 준비물이 필요하다면 항상 이제 예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뭐 육으로 이제 동생, 예전에는 이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통해서 엄마한테 부탁하도록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때로는 당회장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한 주 동안 열심히 당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뭐 인도 성회를 갔다 오셨다, 또 어떤 성회를 갔다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당회장님 오시는 내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미영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당회장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성도들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충만하다고 합니다. 또 옆에서 이수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얘기하고 싶어서 당회장님께 그 한마디를 드리려고 마음에 두고두고 또 두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똑같은 말을 또 한다고 해서 단장님께서 나 싫어 왜 똑같은 말 해? 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제 스스로의 마음에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성적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성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거나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히 나를 깨트려 버려야 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려면 사람들을 피해서 혹여 내 기도를 들을까라고 피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오직 순종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깨우치면서 그래 내가 목에 피가 넘어오더라도 내가 풀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기 시작하니 내 성격도 깨어지고 내가 지금 자라온 환경도 깨어지고 내 근본의 모습들도 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도 우리 성도님 앞에도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듯 내가 이렇게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성격에서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발견해서 깨버려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비결이며 영으로 들어가서는 더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만 한다고 한다면 어찌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로 행하고 있는지 내 의와 틀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를 보면서 내 마음이 답답한가입니다.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안에는 영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봐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인내와 사랑으로 노력한다면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우리와 목자님의 차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 편에서 상대에게 준다고 하지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답답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목자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어주셨고 섬김으로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이룰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서 내 의와 틀이 아니라 상대에게 생명과 평안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틀을 발견하여 전부 깨뜨려 버릴 때 주님의 마음이 되며 영의 마음이 됩니다. 또한 능력 있는 불같은 기도를 올린다면 자신의 의와 틀을 발견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기준 안에서 내 틀 안에서 기도하니 어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의 고백을 하라 늘 말씀하시지만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해요, 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늘 기도를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 응답도 빨리 되어지지 않고 그만큼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늘 쉬지 않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내가 충성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답답하고 공고합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또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도 내 기준 안에서 내 틀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 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깨뜨려 나가야 참된 평안과 생명이 되어지니 기쁨, 행복,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이때래야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만사가 형통하며 가정의 복음화가 되어지고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며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평안,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자기의 틀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어 참된 생명과 평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생명과 평안, 아버지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버려야 될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의와 틀들을 철저히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내 틀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에게 또 주입시키고 상대에게 행하지 않으면 답답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라도 철저히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